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비주얼이 아주아주 멋진 에너지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이나 액체 그리고 우주 같은 곳에서도 쓰이는 효과인데요. 이 에너지볼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이 에너지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컴플러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고르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OK 눌러줄게요. 꿀렁 있는 모션을 만들기 위해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색상은 블랙으로 해서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랙탈 노이즈라는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름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 에볼루션을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꿀렁이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 베이징 말고 다른 모양을 쓰도록 할게요. 프랙탈 타입을 스윌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모양이 변했죠. 총 3개를 겹칠 건데 이번 거는 티가 잘 안 나게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볼게요.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주고 브라이트니스도 이렇게 조절해줍니다. 트랜스폼을 열어보면 스케일이 있는데 이것도 살짝 키워서 이 정도 느낌이 되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어두컴컴하고 은은한 형태가 되었죠. 여기서 에볼루션을 움직여서 계속 꿀렁이도록 해볼게요. 무한으로 반복될 거니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모양을 Alt 누른 채로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익스프레션 입력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타임 곱하기 100이라고 적어줄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꿀렁이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U 눌러서 레이어를 닫아주고 Ctrl D로 방금 만든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 보겠습니다. 총 3겹 중에 두 번째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 인버트 버튼을 체크해서 색상을 반전시켜 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느낌이 변하는데 컨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해서 이렇게 물결이 반사되는 것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로테이션을 좀 돌려서 아래 모양과 비슷하지 않도록 해주고 스케일도 살짝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아까 만든 것도 아래쪽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뒤쪽에 아까 만든 것도 함께 나오죠? 좋습니다. 모션이 일정한 느낌이라 익스프레션을 살짝 수정해 볼게요. U 두 번 눌러서 익스프레션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숫자 100 앞에 마이너스를 적어서 반대로 돌게 해줄게요. 그러면 레이어끼리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겹치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겹 더 만들어줄게요. 컨트롤 D로 레이어 복제해주고 이번에는 정말 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를 극단적으로 만들어주고 로테이션을 겹치지 않게 돌려주고 스케일도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U 두 번 눌러서 익스프레션도 수정해 줄게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타임 곱하기 130으로 해줄게요. 좋습니다. 물결 치는 것 같은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에너지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컴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엔터 눌러주고 여기에 좀 전에 만들었던 컴프 1을 끌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펙트 패널에서 CC 스피어를 검색해서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지는데 쉐이딩 탭에서 앰비언트를 올려주겠습니다. 100이 기본인데 우리는 좀 밝게 만들어주기 위해 200으로 해줄게요. 플레이해보면 이런 기본형 볼이 만들어집니다. 색상을 넣어주기 위해 컴프 1을 클릭해서 들어가주고 여기서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를 눌러서 하늘색 솔리드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면 이렇게 흰색 부분이 블루톤으로 변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 방식으로 볼을 만들면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돌렸을 때 바로 여기 경계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회전을 안 시킨다거나 별로 티가 안 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 경계선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컴포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준 다음 만들었던 솔리드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메뉴 레이어에서 맨 아래 프리컴포즈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면 만들었던 솔리드 4개가 이렇게 한 개의 컴프로 변했습니다. S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주고 사이즈를 5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창에서 모션 타일이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아웃풋 위드와 아웃풋 하이트의 값을 올려서 화면이 꽉 차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이 나오는데 미러 엣지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경계선이 반전되어 사라졌죠. 그리고 스케일이 50이기 때문에 컴프 끝과 끝이 만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볼 컴프로 가보니 아까 보였던 경계선이 사라졌네요. 마지막으로 볼 속에 물방울 같은 데코를 넣어주겠습니다. 컴프 1 속에 프리 컴프 호재한 컴프 속까지 들어가 준 다음 여기에 흰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펙트 창에서 CC 스타버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스캐터를 올려서 덜 촘촘하게 해주고 스피드를 올려서 구슬 이동 속도를 조금 올려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키워서 구슬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슬이 움직이게 되는데 볼 컴프로 돌아가보면 구슬들이 볼 속에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빛나는 렌즈 플레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옵티컬 플레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넣어줘도 좋은데 저는 기본 렌즈 플레어를 넣어주겠습니다. 중심점을 이렇게 가운데로 끌어주겠습니다. 렌즈 타입은 세 번째 걸로 골라주고 모드는 애드로 바꿔줄게요. 강도를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이어서 테두리 빛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스트로크를 그려주기 위해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색상은 블랙으로 해서 OK 눌러줍니다. 툴바에서 원형 툴을 골라주고 화면 중앙에서부터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정원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볼과 같은 사이즈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펙트 창에서 세이버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세이버 효과는 비디오 코파일럿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플러그인인데 예전 튜토리얼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다운로드 링크는 본문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들어 놓은 마스크처럼 동그랗게 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코어를 열어주고 코어 타입을 레이어 마스크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드는 뒤에가 보이도록 애드로 바꿔줄게요. 좋습니다. 지금도 그럴싸한데 세이버의 강력한 기능을 이용해볼까요? 프리셋에서 일렉트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어떤가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듯한 효과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볼이 돌아가도록 키값을 주겠습니다. 컴프 1을 선택하고 CC 스피어 옵션에서 로테이션 Y와 Z에 키값을 주도록 할게요. 우선 인디케이터를 0초에 위치시켜주고 Z와 Y에 시계 모양을 클릭해준 다음 5초 정도로 가서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션을 주고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에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영상 클립 1을 컴프 모양 아이콘에 끌어넣어주면 이렇게 영상 사이즈의 컴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만들어놓은 볼 컴프를 넣어주고 블랙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 모드를 애드로 바꿔줄게요. 영상을 플레이해서 볼이 생겨나야 할 지점을 찾아주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겠네요. 볼이 없다가 생겨나도록 간단한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볼 컴프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주고 라디우스를 5프레임에 키값을 찍어주겠습니다. U 눌러보면 방금 찍은 키값이 보이죠? 맨 앞 0초로 와서 라디우스를 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좀 더 모션감 있게 움직이도록 키프레임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뒷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노란 날개를 쭉 잡아당겨서 100%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스무스한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확 하고 나타나게 되죠. 위에 두 레이어들도 키값을 주도록 할게요. 렌즈 플레어에 플레어 브라이트니스 값을 5프레임에서 키값 찍어주고 0초에서 0으로 키값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F9 눌러주고 뒷 키프레임은 그래프 모드에서 100%로 당겨줄게요. 마지막 세이버 적용한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로 그려준 마스크 1의 마스크 패스 값에 모션을 줄게요.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 찍어주고 맨 앞으로 와서 마스크를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작게 줄여줍니다. 키값은 역시 F9 눌러주고 뒷 키프레임은 그래프 모드에서 100으로 당겨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 하고 나타나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서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타이밍 좋게 나타나네요. 이번에는 수동으로 키값을 줘도 좋지만 간단한 모션 트래킹을 이용해서 손을 따라다니도록 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트래커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이 잘 보이는 타이밍에서 트랙 모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네모가 두 겹 나오는데 살짝 키워주고 위치를 손가락 부분으로 옮겨줍니다. 엄지손가락이 좋겠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엄지손가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지점까지 따라갔으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고 아까 스타트한 곳에서 앞으로도 역재생 해주겠습니다. 필요한 키값을 다 얻었으면 이제 정지해주고 이 값을 넣어줄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널 오브젝트 트래커에서 Edit 타겟을 누르고 방금 만든 널로 타겟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Apply 버튼을 누르고 OK 하면 이런 식으로 널 오브젝트에 키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볼컴프를 적당한 위치에 두고 페어런트 링크의 빙글빙글 모양을 널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에너지볼 3개에 잘 어울리도록 영상의 색과 밝기를 좀 조정해 봤습니다. 프랙탈 노이즈로 꿀렁이 효과를 만들고 그걸 CC스피어로 동그랗게 말아서 볼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이버라는 무료 플러그인으로 더 멋지게 꾸몄습니다. 이런 구슬 모양은 무슨 성분이나 액체, 그리고 우주 같은 곳에서도 쓰이니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